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해럴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이죠. 제7판 신헌법 입문 499페이지 제3절 교육의 권리 하였습니다. 사마해럴 TV 질자 추천업 부탁드리고, 구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제3절 교육의 권리.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로마제 1번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권리를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교육을 할 권리도 포함된다. 여기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로 살펴본다. 교육을 받을 권리라 함은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인성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로마자 2번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1번의 교육적 생존권성. 교육을 받을 권리를 자유권으로 파악하는 견해와 생존권으로 파악하는 견해, 양자 성격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 그 외 복합적 성격의 권리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생각한데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의 기회를 가지도록 국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교육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식과 지혜를 보유하도록 하고 생존을 위한 소득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과 경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므로 생존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번의 적극성, 향상 발전 추구성.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교육제도를 확충하여 감으로써 보다 더 나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교육은 지덕체의 성장을 요구하여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덕성과 육체적 성장을 위한 활동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교육은 학습자의 지식이나 품성 및 육체가 현재보다 장래에 더 나아지는 발전과 향상의 관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도 향상과 발전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진다. 500페이지. 여러분 드디어 500페이지 돌파합니다. 감사합니다. 500페이지. 로마자 3번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양가 1번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 교육기회 접근권. 양가 1번의 능력에 따른 교육. 능능성. 교육을 받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성격을 가지는 권리이다. 우리 헌법은 제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들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능력에 따른 적절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경쟁 시험에 의한 선발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습득해야 할 기본적인 교육과 의무 교육은 수학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일정 능력에 달하면 받을 수 있게 보장되어야 하고, 수학 능력이 부족한 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해 수준별 수업 등 적극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의무 교육에 있어서는 입학에 있어서 연령주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학 능력이 있음에도 연령에 달하지 않아 조기 입학을 허용하지 않으면 위험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는 지능이나 수학 능력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기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원칙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취향 연령을 설정해 놓은 것은 의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조기 입학이 인정되고 있다. 양가로 이번에 균등한 교육.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라 하면 차별의 금지라는 소극적인 내용뿐이 아니라 경제적 빈곤가층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책의 마련과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내용도 포함하는 권리이다. 현재도 정신적, 육체적 능력 이외에 성별, 종교, 경제력,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고, 즉 합리적 차별 사유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음과 동시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설치한 바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501페이지.
이번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권리, 양가별관의 교육.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의 교육에는 학교 교육이 주축이 될 것이고, 그 외에 가정교육, 평생교육, 국민교육 등 여러 유형의 교육이 포함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평생교육의 진행을 위한 법률로는 평생교육법이 있다. 양가를 이번에 학교선택권. 학교선택권이란 학습자가 받고자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모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부모의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에 대해서는 그 헌법적 근거를 우리 현재가 헌법 31조 1항이라고 보았던 초기 판례도 있었으나 그 후 부모의 자녀 선택권에 학교 선택권을 포함하여 보면서 부모의 자녀 선택권을 제31조 1항, 10조, 37조 1항에서 끌어내므로써 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헌법적 근거가 결국 헌법 제31조 1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무시험 전형, 평준화 정책 등이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논란되고 있다. 현재는 무시험 전형, 추천 배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본다. 양감 3번에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 교육기본법 제12조 2항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은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학생의 지적, 육체적 발달을 최대한 가져오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교육의 자주성에 따라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국가행정의 일방적 설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 실시가 제502페이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운영, 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로마자 4번에 학교의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보상. 헌법 제31조 2항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의무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번의 의무교육제도의 법적 성격. 현재는 의무교육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지도권리로 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에 부수하는 제도 보장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보장을 의미하는 제도적 보장으로 볼 것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한 헌법 제도로 볼 것이다. 이번에 의무교육의 범위와 의무주체. 헌법 제31조 2항은 의무교육의 범위에 대하여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은 이처럼 중학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있지만 과거 고교육법 제8조의 2가 법률안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학 의무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헌법 제31조 2항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되었다. 현재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 여부 자체라든가 그 연안은 교육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본질적 내용으로서의 국회 입법에 유보되어 있어서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적 사항이라고 하겠으나 그 실시의 시기, 범위 등 구체적인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었다. 의무교육을 받을 주체는 자녀이고 그 의무의 주체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다. 3번의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무상의 범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는 교육을 의무하는 만큼 그 비용을 국가가 지급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여 하기 때문이다.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유형 결정이 있었던 예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에 대하여 유형 결정을 한 것을 들 수 있다.
현재는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 시설은 국가일반적 과제이고, 학교 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필수교육임을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일반 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 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하는 법에 반한다고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사마에걸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이처럼 의무교육 무상성 원칙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의 경우에 된다. 문제의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 설치될 학교에는 당시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도 관련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현재는 부담금이 특별한 공익사업에 하나여 부과되어야 하는데 학교 용지 부담금은 그러하지 않고 의무자 집단의 동질성, 밀접성, 관련성이 없어 평등원칙 위반 및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보았다. 이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에 이번에는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 대상으로 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 이 규정에 대해서도 이후 위헌심판 제청이 있었는데 현재는 의무교육의 무상성 규정은 의무교육 비용을 학력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초냥자 아닌 개발사업자란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허판성을 인정하였다. 의무교육 경비를 국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후자의 권한 침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국가가 모든 무상 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500서 페이지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에 대해서는 수 없는 문제설 이번에 취학 필수비 무상설 법정설 등이 있는데 취학 필수비 무상설이 다수설이다. 현재는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원칙적 항목이나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 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신규 시설 투자비 등의 재원 부담으로부터의 면제가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 보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의무교육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비용 이외의 비용을 무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국가의 개정 상황과 국가의 소득 수준,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한다. 현재는 이와 같은 자신의 범위에 비추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 관련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국어학교급식법 규정이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기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급식 활동 자체가 의무교육의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의 지원으로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저소득 중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또한 이번에 반면에 공립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 운영비 지원을 징수하도록 하는 구초중등교육법 규정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즉 앞서 밝힌 대로 교사 등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의 재원 마련은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학교 운영비 지원비로 충당하는 것 기본적 교육 수익으로 분류된 학교 운영 지원비를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헌법이 청명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505페이지 로마 자본 교육을 할 권리의 문제. 교육에 관한 권리는
위에서 본 교육을 받을 권리 외에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전수하며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권리, 교육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은 교육의 자유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교육을 할 권리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헌법 제31조 1항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끌어내는 견해. 헌법 제22조 1항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 조항에서 찾는 견해. 헌법 제10조에서 끌어내는 견해 등이 있다. 생각컨대 교육을 할 권리의 적극적 권리성과 자유권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교육을 통해 인격의 형성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교육할 권리는 헌법 제31조 1항의 등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 가치와 행복 추구권에도 나온다고 볼 것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 현재는 과외교습 금지에 관한 결정 등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37조 1항에서 끌어내므로써 복합적인 입장을 취한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수업과 교육은 학생들이 아직 성장과 인격 형성의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생의 수학권 보장을 위해서 제약을 받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현재는 교사의 수학권은 그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며 설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서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보고 국정교과서 결정에서 교사의 교육의 자유보다 학생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부모의 자녀 교육권에는 양육권, 교육 내용 선택권, 학교 선택권, 가정생활에서의 지도권, 진로 선택권 등이 포함된다. 예, 좀 너무 빨리 나가는 감이 없지 않은데요.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다음 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두는 동안 잠시 정비 좀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